네이버가 역대 2분기 중 최대 실적을 거둘 전망입니다. 광고 부분 성장이 네이버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. 네이버 호실적 전망에도 증권사들은 이 네이버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하고 있습니다. 미래에셋증권은 네이버 목표 주가를 25만 5천 원에서 24만 원으로 낮췄습니다. 이 광고는 견조한데 커머스와 콘텐츠 사업 부진을 예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최소한의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마케팅비가 증가할 것이다. 이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. 다월투자증권도 네이버가 이 AI를 포함해서요 장기 성장 동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면서 이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내렸습니다. 치열한 시커머스 경쟁 그리고 유튜브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 공략, 라인 야후 사태까지 겪으며 올해 네이버는 23% 떨어졌습니다. 이 네이버 경영진은 당장의 실적 못지않게요 이 주주들에게 성장에 대한 희망을 쥐어줘야 할 때입니다. 이지혜의 뷰였습니다.